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준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 거예요. 병원. 하여튼 사내 새끼가 아프다고 찡찡대는 꼴을 보면서는 아우. 남자들은 원래 안 아프거든요. 여성분들 잘 모르시죠. 남자는 원래 안 아파요. Man's not hot, never hot. 어디가 아프세요? 암 걸렸어 지금. 네? 갑상선. 갑상선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? 전립선이구만. 티비 같은 새끼야. 북극곰이라고 해줘. 북극곰. 아 귀여운 컨셉 팔로워. 또 북극곰 지랄하고 있다. 북극곰.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 암 정도 걸린 거 같은데. 어휴 그래가지고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. 검사를 된 게 빨리 나와. 야, 머리 묻었다 야. 아직도 뭐 묻은 거 같은데? 머리? 한 번 더 하면 지금 죽는다. 여기 볼따구 쪽에 뭐가 이렇게 잡힌다고 자꾸. 아, 암이라고. 아, 나 패션 오늘 패션 한번 찍어줘. 와 졸라 짧아. 진짜예요 지금. 무슨 암이야 암은. 아... 어디가 아픈데? 여기. 아,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 마, 이거. 아니 아 그냥 시청자들이 예. 어디가 아픈데. 아니 어디가 아프냐고. 아, 아 하지 말라고. 회복액 아니고. 오래봐. 아니 암 진단 받으려면 여기, 어디 가야 되지? 여기 무슨 여기 있네 저기 큰 그게 있네. 이비인후과 있네. 님들 병원에 왔어요. 간호사분이 간호사 선생님이 예쁘다. 네. 뭐래? 뭐래? 감기래. 감기. 암이라며. 부은거래. 그냥 부은거래. 아유. 입에 든 게 입에 든 게 마취래요. 삼키지 말라는데 제가 삼켰거든요. 목이 너무 따가워. 어쨌든 암 소동은 하여튼. 그냥 감기였던 걸로. 하여튼 여러분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암이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은 걱정해주시고 많은 심력 끼쳐드리겠습니다. 아...